감사합니다. 그리고 빼는 건너뛰어진 남자였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달달한 사랑 노래를 좀 준비해봤어요. 캔디라는 곡 준비했으니까요. 이 곡도 가사가 엄청 좋은 곡이거든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디 바로 들려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도 좀 달달한 사랑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지금 자리에 커플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다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도 달달한 사랑 노래 Almost Like Being in Love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곡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내려가고 나서도 멋진 연주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오로붐이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 정유빈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생해주신 정혜린양에게 고맙습니다. 저희 아쉽게도 마지막 곡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레스터 립스가는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 NM 밴드는 NM 밴드 TV에서 DQ 밴드는 이거 물러나겠습니다. 저희 이름 모르시죠? 이러실 거라고요? 저희 그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멤버 소개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저 끝에 혼자 편하게 앉아계신 피아노 굉장히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피아노의 곽소영 씨입니다. 네, 그 옆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저희 플룻의 윤영지 씨입니다. 네, 그 옆에 든든하게 저와 함께 솔로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알토와 소프라노의 김한상 씨. 그 뒤에 키자라서 잘 안 보이죠?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저희 기타의 지협입니다. 그리고 알토 색소폰의 이한별 씨. 그리고 또 알토 색소폰의 김희민 씨. 그리고 알토와 테너 색소폰의 홍예준 씨. 그리고 저희 뒤에 그 머리가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저거 하고 싶어도 얇아서 안 돼요. 콘트라베이스의 이한섭 씨입니다. 제가 다녔는데 저희 뒤에서 열심히 리듬을 쳐주고 있는 드럼의 홍민기 씨입니다. 그리고 테너 색소폰의 이창민이었습니다. 저희 팀의 마지막으로 레스터 리틴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저희 뒤에도 또 좋은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다 보시면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 저희는 물러나서 TK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